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카메라 일단 밸런스 잡기 전에 라인이나 기타 액세서리들을 먼저 다 장착을 해주셔야 돼요. 밸런스 다 잡고 이제 액세서리 뭐 부족 뭐 빼놓은 게 있으면은 그 꽂는 순간 또 밸런스가 다 틀어지기 때문에 또 일을 두번 하는 거를 되거든요. 꽂아주시고. 나머지 사실 이쪽 부분에 이 밸런스를 건드리는 부분에만 액세서리를 달면 되지 나머지 부분은 뭐 나중에 달아도 상관없어요. 어차피 힘의 영향을 안 받기 때문에 모니터는 어차피 이쪽에 달 거니까. 그래서 이렇게 달고 나머지 것도 좀 치워주도록 할게요. 기본적인 액세서리들하고 카메라를 일단 올려봤고요. 이제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되는데요. 투가 모터 힘이 정말로 센데 무게가 13.2kg까지 얘가 버틸 수 있어요. 엄청 많은 무게를 버틸 수 있죠. 그래서 일단 무게 밸런스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먼저 해야 될 거는 이 옆에 있는 이락 장치를 풀어주고요. 여기 노브를 잠궈줍니다. 이 탑하고 고정시켜야 되기 때문에 잠궈주시고 락 걸고요. 그리고 모든 짐볼의 가장 큰 핵심은 일단 수직 틸트 밸런스가 가장 중요하거든요. 이 부분. 이 부분을 맞출 때 카메라 렌즈가 하늘을 바라보게끔 유지시켜 주면 돼요. 지금 이렇게 뒤로 쏠리죠? 그럼 여기 이제 락 장치를 풀어주고요. 여기 이 다이얼을 돌려주시면 미세 조정이 가능합니다. 카메라가 내려올 거예요, 돌리면. 됐네요. 락 걸고 다시 앞으로 와서 이제 틸트 밸런스를 맞춰주면 돼요. 뒤가 무겁죠? 여기 이제 락 장치 아래쪽을 풀어주시고 밑에 락을 풀어주시고요. 풀려있네요. 미세 조정을 건드려주면 됩니다. 앞이 무겁네요. 조금만 뒤로. 밸런스 잡았죠?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좀 말하고 싶은 부분이 이제 여기서 락을 걸면은 밸런스가 틀어질 거예요. 플랫 자체가 떠가지고 저는 락을 걸면은 저번에 계속 수평이 계속 다 틀어져가지고 아 틀어지네.